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예, 구호, 바로올레.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이 되었던 이 문장,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저희들의 초점은 그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계시가 되고 천사들이 이미 얘기했죠. 목자들이 노래했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어릴 때 어떻게 키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뭐가 모순되었을까? 궁금한 점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초대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리 마리아 얼른 와요. 얼른 와 마리아. 아우 이렇게 빨리 가요. 아우 다리 아파. 이렇게 예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예수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리아 찾았는데 왜 또 골똘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그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거는 너무나 기쁜데 오늘 예수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아, 그 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 말이에요? 우리 집은 나세렛에 있는데. 아니 그 내가 예수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했었던 말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일이 한 벌써 12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그거를 기억 못할 수가 있죠? 이 무정한 사람.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 이 아기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도 말을 했어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12달을 기다렸잖아요. 10달을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길래 10달보다 더 빨리 태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를 줄 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돌이 되기 전에 막 뛰어다닌다든지. 그리고 막 이리슝 저리슝 하고 막 날아다니든지 하는 거 알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았잖아요. 혹시 그때 그날 기억나요? 그때 언제? 예수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열 때문에 우리가 간호했던 그날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혹시 그날도 기억하고 그날? 있나요? 바로 예수가 너무 쑥쑥 자라나는 바람에 우리가 막 밤새 또 막 옷을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예수가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죠.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말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제 마음에 꼭꼭 새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신규라 같은 것이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아멘!
맞아요. 나는 앞으로 예수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손을 꼭 잡고 그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거예요. 마리아, 당신도 같이 갈 거죠? 아, 그럼요. 저도 기쁘게 걸어갈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실 거죠?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해요. 출발!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네. 12달 네.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죠. 고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최고의 진리 혹은 최대의 미스테리 그리고 가장 핵심 교리는 뭘까요? 성육신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뭐가 무엇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어떤 추상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지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는 그 인간이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그것을 낳고 기른 그 부모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어떻을까? 하는 거죠.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오늘 갑자기 막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낯설어지더니 십자가에 달리다가 막 다시 부활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뭔가 공백이 생기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그런데 부모들은 싸한 얼굴로 앉아있어요. 예, 우리 어릴 때 내가 보고 그랬는데 나는 좀 이상해 아무래도.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도 한계가 뚜렷한 인생을 살잖아요. 길이 막히면 어떡해? 시간 늦겠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금 길이 막혔어. 근데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길도 막히고 때로는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픈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이 둘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정말 눈앞에 벌어지는 이 레알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한 이야기죠. 오늘 에피소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수태를 할 때부터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임신 때부터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가 전부는 아니죠. 모든 것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착착착착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막 목자들이 갑자기 막 때를 지어서 나타나가지고 막 노래를 하지 않나? 그죠? 막 하늘이 환해지지를 않나? 또 동방박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왕에게 바치듯이 이렇게 예물을 또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가랴는 예언을 하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 왔네 왔어 금방 알아버리죠. 또 옛 선지자인 시므온과 안나도 이 마리아에게 아주 범상치 않은 특별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담돼서 아예 낳겠어요? 야 이거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을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뭔가 일생 동안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됐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세월은 흐르면서 모든 이야기는 일상에 묻혀 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평범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진 않았죠. 천사의 이야기도 그 모든 이야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말씀 에피소드는 요셉 일가족이 어디 살았죠? 갈릴리에 살았죠. 차로 가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시간이면 가죠. 그러나 그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며칠을 가는 거예요. 며칠을. 길도 험하고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죠. 친척들하고. 그렇게 가서 유월절 절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 길이 머니까 돌아가는데 하루쯤 이렇게 가고 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12살 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또래 애들하고 어울려서 걔들하고 놀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걔들하고 같이 있으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한 아들인데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니겠죠? 예전에 개구리 소년이라는 그 기사가 있었죠.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아이들 몇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개구리 잡으러 뒷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죠. 아마도 유괴되었거나 아마도 살해되었거나 그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집도 팔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수십 년을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는 얘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세상에서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기에도 난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에 유학을 할 때 우리 명아기를 5살 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한인교회를 그냥 출석만 했죠. 했는데 놀다가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을 했는데 이 머리 뒤통수 뒤에 이렇게 뭐가 찔렸어요. 아이들이 장난하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얘가 찔렸어요. 그래서 한 1cm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노트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그걸 빼내고 사진을 찍으니까 다행히 그 안에까지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끝났는데 나중에 그 한인교회 뭐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죠. 그분들이 뒷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의 목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아이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는데 왜 당신들 표정에 믿음이 없구나, 당신들.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셉이 여보, 다른 사람들 우리 표정 다 봐. 그러니까 표정 관리.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그렇게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본인은요, 그 임신하고 그 유명한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를 불렀던 세기의 여가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기는요, 마리아는 다시 길을 거슬러 가서 당신들 먼저 집에 가요, 우리는 따라갈 테니까. 아니 지금 길도 험하고 성경에도 강도 만난 사람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당신들만 어떻게 가면 안 돼요? 우리도 아니 당신들 먼저 가고 에이 집으로 가면 벌써 와 있을지도 몰라. 12살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보내고 다시 돌아가서 사흘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사흘을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돌아가면서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흘을 찾았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자기 올 때 하루 왔잖아요. 근데 사흘을 찾았다는 것은 마치 무슨 일을 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찾았다는 얘기예요. 구석구석 찾으면서 그리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혹시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넋이나 간 사람처럼요. 어떤 사람처럼요? 마치 남북이산 가족 상봉 때처럼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피켓 들고 서 있던 거 아시죠?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그 눈물을 누구나 예상했죠. 만나면 눈물이 날 거다, 방송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다, 음악이 구슬픈 음악이 흐를 거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버려서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빠, 오라버니. 그러니까 반가워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그 찡그린 얼굴에 눈물이 한두 방울 흐르면서 그 리얼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기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길렀겠느냐고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는 잃어버린 예수를 사흘길을 찾아다니면서 애태우면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 보셨나요? 물어보면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이 특별하다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아마 명분이겠죠. 교회 목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순장인데,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네, 믿습니다 하고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수치당하고 좀 손해봤다고 낯빛 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긴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명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느냐고요.
그래야 된다고 남들이 우리 쳐다봐 당당해야 돼 멋지게 살아야지 연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게 없다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다 까놓고 팽개치고 살아요?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고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배워버렸어요. 천사들이 한 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애태우면서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날이 좀 추웠죠. 찼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 마당을 잔디를 깎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자원한 분들이 교대로 몇 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막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잔디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앞마당에 큰 두 면 또 성전 전면에 두 면이 굉장히 잔디가 많이 자랐는데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그걸 혼자서 다 깎는 모습을 봤어요. 날이 좀 추웠고요. 제가 마음이 안쓰럽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 사는 것과 그거는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또 성전의 본당에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에 나온 청년이 벌써 오후 2시가 됐는데 또 찬양팀 또 음향 회의도 하고 또 맞춰보느라고 음향 갖고 맞추는데 밥을 못 먹고 새벽에 왔는데 2시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향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밥은 먹었느냐 그랬더니 식사 이제 가서 해야죠 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건 뭐 교회의 이해관계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귀어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 가서 이 간 친구가 다섯 명을 만났는데 그 다섯 명이 살아있을 때도 늘 자기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천국에 가서 만나죠. 단지 천국에서는 카메라가 조금 더 길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앵글이 담겨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면서 고통에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손 얹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분도 마스크를 끼고 기도를 받고 그러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고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때나요 여러분? 예? 마스크 끼고 그리고 당장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지금 당장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확 해결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플라시보 효과? 그런 것입니까? 판타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돼서 우리를 보고 그렇다고 하죠.
그냥 니들끼리 예배 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이지 사실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라고 말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그 들은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찾아가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러나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성도에게 제가 의학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나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와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데 이상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영광되어 일하는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맹수에 물렸거나 아니면 유괴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넘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골짜기에서 사고가 났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범상치 않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막 율법 학자들하고 토론을 벌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 맞은 생각을 한 이 믿음 없는 내가 잘못이지. 오죽 알아서 잘했을까? 오죽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잘했을까?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들이지만 그 부모까지 범상치 않지는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행의 눈물이 절반이라면 그러나 원망과 미운 마음이 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구름 타고 당장 올라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녀의 사랑은 그 노여움의 눈물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어떻게 여기 계셨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얘기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꼭 안 해도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집만 못하게? 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뭐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것만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성전에 있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라는 것을 벌써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아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죄 없는 아이들이 헤롯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했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세상에 불쌍한 아이들, 우리 아이만 없었더라도 이 아들이 살 거를 그런 이상한 명분적인 연기 대사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쳐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을 뿐입니다. 이게 그녀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선지자 시므온 노인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네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거라 그랬어요. 와, 특별하다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아들 키우면서 마음이 칼로 찔리우지 않는 것 같은 어미는 없어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고요? 근심하며 찾으면서 키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짝사랑하고 기다리고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찾고 찾았노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기다려야 하고 찾아야 하고 애를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찾고 기다리고 외로워하고 가슴이 저미면서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욕망 때문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사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뭐 그러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데다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아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노력하는 줄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예? 아까 미운 소리 했지만 너를 사랑해. 자식이 그걸 알아. 그런데 뭔 딴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아, 모르겠어요. 30년 교회 다녔지만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알지. 그죠? 예. 실수로도 집에 가요. 실수로도 여러분이 가다가. 어디 가는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핸들대는 대로 가면 집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외로움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옛날에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뭐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안 본다는 얘기는 또 뭘까? 아, 뭐, 그렇죠. 뭐 외국 사람들 저 어떻게 자주 보겠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 집중적으로 한 네 편씩 보는 거야. 네,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는 그 탈북자 얘기를 다룬 건데 차승원이 예. 유일하게 멜로를 찍은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찍은 거 한 편인데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갔대요. 30만 명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에 완전히 당했대요. 그래서 30만 명 갔으면요. 흥행에는 완전 실패한 건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그 차승원과 그 약혼자가 평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국립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오케스트라 이 악기 하는 단원이에요, 둘이가. 네. 그런데 이 차승원이 가정에 무슨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가 곤욕을 치르게 생겨서 아예 이 기회에 탈북을 하자, 남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탈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약혼자에게 우리 같이 가자. 근데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물로 약속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네가 탈북할 그런 자금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꼭 다시 만나자. 눈물로 하면서 자기가 먼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면서 기다려요. 정말로 기다립니다. 그 국경의 남쪽에 그 카피는 뭐냐면 오직 그대가 없는 남쪽이에요. 남쪽에 가니까 다 있는데 오직 하나가 없어. 사랑하는 그대가 없을 뿐이야. 그래서 눈물로 기다리는 거죠. 그 자승호는 거기에서 키도 크고 목도 길고 눈도 크고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그 약혼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망연자실한 표정, 넋을 잃은 표정으로 그 표정이 오래 남아요. 남북의 분단, 기다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저는 그런 영화가 왜 흥행에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예. 엄청난, 그래서 그것을 아픔과 모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같이 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주 나의 그리스도.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주님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한 집안에서 같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아프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뭐 아주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수년간을 만나고 또 같이 휴가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전도사의 사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첫 출산을 앞두게 됐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선물을 사서 이제 한국으로 인편에 보내면서 카드를 썼는데 제가 카드를 쓰다 보니까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써서 보냈어요. 그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쓰는데 저에게 순간적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딸 같은 아이죠. 예. 그런데 그 딸 같은 아이와 전도사 사모의 모습은 조금도 모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랄 때 보통 어머니들처럼 저를 조금 못 믿어워 하셨습니다. 저를 어른처럼 이렇게 잘 대우하고 훌륭하신 아드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공부하고 있으면 돌아서 다 했니? 이제 조금만, 아유, 좀 잘해라. 네. 못 믿어워 하셨어. 누구 줘야 될 일 있으면 빚지고 살지 말아라. 줬니? 줬니? 아, 이제 주려고요. 지금 가서 주고 와. 그런데 그런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서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셨다는 게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갚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한 번도 왜 그래야 되느냐, 다른 거를 생각해보면 안 되느냐, 다른 길로 갈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말 갈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마치 남의 자식이라도 된 것 같은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그날 이후로는 목회자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게 한 번도 모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를 목회하면서는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또 연락을 제가 무심해서 자주 못하거나 간에 한결같이 기도하셨는데 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한마음교회하고 패키지로 묶여져 있었어요. 아이고 뭐 교회야 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 꼭 잘 지켜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언제 들어와서 가까이 살 거냐 이런 얘기는 부모님이 한 번도 입에 꺼내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전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던 아들이, 어린 시절을 못 믿었게 보냈던 아들이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순된 우리를 짝사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옹호해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한 거 맞지? 다 알면서 왜 물어본대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 주님은 그렇게 부끄럽게 우리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했으니 요셉과 마리아도 성공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공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부족한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옹호하고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서푼짜리 인생에서 작은 순간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탯줄을 끊고 태어난 아이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무표정을 짓는 대신에 눈물로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를 누가 보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구원의 소식이나 팔아먹는 어떤 영원한 사상책 그딴 거 아닙니다. 거룩한 교리나 장엄한 세계관을 가르치는 보편적 종교,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믿으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되겠네, 그죠?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한 사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한 인물,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곳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녀의 주, 그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사랑은 모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하게 사랑하면 거기에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는 모순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연약함과 모순을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세듯이 알고 동정하신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후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부정성과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은 주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고 말씀 따르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